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교보 증권의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박병창 부장님은 BBC잖아요. 네. 아, 그런가 또. 박병 잘 갖다 붙여. 아.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아, 일단 어제는 이제 못 뵙고 네. 이제 오늘 주말 지나서 처음 뵙는데. 네. 뭐 주말 사이 큰 일은 없으셨죠? 예. 네. 잘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아, 근데 너무 이렇게 패셔너블 해주셔서 혹시 뭐 좋은 일 있으신가? 혹시 또 늦둥이 보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늦둥이 아, 막 던진다 오늘. 아유,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 게임주 좀 빠졌다고 이렇게 막 나가나? 자, 네. 우리의 넷마블 어떻게 되나? 자, 일단 뭐 전일 네. 해외 시장 또 우리 시장 한번 특징들 잡아주시고 네.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약간이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오르면서 그동안에 테마로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던 곳에 차익실은 매물이 나오고. 시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말로 가면서 급등했던 개별 종목의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시장이 코스피는 5개월 하라 그랬고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되면서 코스닥이 초강세였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수급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아, 미국 시장도요. 나스닥이 1.26% 하락했는데 다우는 0.05% 상승을 아. 했습니다. S&P 500은 0.32% 하락, 러셀 2000 지수는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연준 의장이 유임이 됐죠. 그러면서 긴축 속도가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됐습니다. 달러가 지금 96.5포인트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장에 좀 좋지 않은 네.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올라왔습니다. 1.63%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머징 마켓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다우 산업지수에 있는 은행주들이 오르면서 다우 산업지수는 강보합에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플러스 5%였는데 마이너스 3%로 끝났어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네요. 아마존과 넷플릭스 역시 그랬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26%까지 하락을 한 거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도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끝났군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장중에 5.5%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플러스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 같은 종목도 2.8%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성장주가 하락한 부분을 전반적인 시황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좀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전강 후약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휴장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반자만 열리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이틀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방향보다는 종목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큰 흐름이 없다. 사실 이제 3대 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은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강한 모습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어제 굉장히 크게 변화가 좀 나타났죠. 코스피가 1.4% 올라서 301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0.92% 하락을 했습니다. 뭐 갭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코스닥에 있는 IT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에 2차 전지, 콘텐츠, 메타버스 이렇게 급등했던 섹터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네. 어제 주요 종목들을 보니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수세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냥 팔고 떠나자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으로 보면 개인들이 1조 3,700억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차익실현 매물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8,000억 매수했고 기관이 5,670억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8,000억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 부분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에는 금융투자가 5,630억으로 네. 매수가 있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는 여전히 매도를 했고요. 특징을 보면 선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베이시스가 좋아졌고 차익에서 1,350억 순매수, 비차익에서 4,600억 순매수로 합계 6,000억
5천억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어제 코스피를 1.4%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삼성전자 때문이었죠. 마이크론이 지난 금요일날 7.8% 급등을 했고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2%, 하이닉스가 7.2% 상승하면서 그 후방 기업들에 있는 부품, 특히 장비주들은 어제 막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발생을 좀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대차도 4.3%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지난주 내내 여러분께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오르면 이쪽은 이제 사실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건 맞지 않아도 되는데 시장은 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IT와 자동차가 가고 뭐 이쪽도 같이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어떤 한쪽의 섹터가 좋아지면 또 다른 쪽은 좀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많이 보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시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면 그러면 2차 전지와 콘텐츠 메타버스가 이번에 상투로 그냥 끝난 거냐? 으흠. 과거에 이제 고점 찍고 뭐 2년, 3년 동안 끝난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수급을 좀 봐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대세 흐름으로 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파르게 오르라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돌림의 하락은 나타날 수 있겠다. 그 정도 감안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주요 이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어떤 건 재미있고 어떤 거는 그냥 우리 직접 투자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좀 몇 가지 제가 맨날 골라서 오는데요. 네.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쇼스퀴즈, 쇼커버링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래가 빈번하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아마도 과거에 그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 투자들의 힘이 약했는데 네. 그 집중력이 약한 거예요. 금액 자체가 약한 게 아니고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그쪽이 좀 집중하는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걸 제가 뽑아온 이유는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님께서 맨날 말씀하셨던 12월 1일부터 3512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 12월 1일부터 3512입니다. 공모는 아닙니다. 공모는 아니고 3512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리픽싱이라 그래서 전환가액이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도 상향하진 않았는데 상향해야 된다,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전환 가능 주식을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콜옵션 행사로 지분율을 초과 취득하는 네. 지분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지분율 초과 취득은 불가한 조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기시비 매도 시 공시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우리 직접 투자자들이 좋아진 점은 뭐냐면 물론 이쪽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불리한 면도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버행 이슈 때문에 못 오른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진짜 도대체 언제 전환해갖고 언제든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사전에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사전 공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네.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언제 전환할지를 예, 이제 전환 가능 주식을 얼마큼이다라고 공시해야 되고 네. 또 매도할 때는 공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요. 네. 지금은 공시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환했다라고만 나오고 그걸 하나하나 자기가 이게 쳐보지 않으면은 그럼 그냥 어느 날 막 매물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내 종목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전환했대. 뭐 이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리픽싱 제도가 가장 큰 거죠. 네. 주가가 만 원짜리인데 30% 리픽싱이 될 수 있어서 대부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7,000원 정도에 또 전환해서 또 주가가 오르면 또 이익을 내고 뭐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네. 주가가 오를 때는 다시 전환가액을 낮췄다가 다시 상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짜리 주식을 7천 원에 전환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오늘 주가가 올라서 만 원짜리인데 만 2천 원, 만 3천 원 가면은 전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익의 폭이 작으니까 공매도도 쉽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강력한 매도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정 거래 쪽에서 해소가 됐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용어들이 뭐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무실이라고 하면 이제 완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10이 대부분 사모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경우는 별로 없고 10이 발행이 만약에 100건 있다 그러면 90몇 건은 사모십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끼리 몇몇 모여갖고 그렇죠. 그 회사의 채권을 그냥 사는 거죠. 그 채권을 사서 나중에 이제 돈으로 돌려받아도 되지만 그냥 돈 말고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게 하는 게 이제 전환 사채고 그렇죠. 전환.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으로 바뀔 때 근데 내가 빌려준 돈은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인데 그때 주가가 많이 뛰면은 와, 그 내가 빌려줄 당시에 돈 가치로 주가를 계산해 갖고 엄청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네. 요게 이제 전환 사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뀌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A 주식에 3호 10일을 발행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환가가 산정이 되잖아. 그래서 전환가는 뭐 일주일 평균 종가 뭐 한 달 평균 해가지고 평균해서 그 법칙이 있어요. 네네네. 딱 오케이 만 원에 전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지면 야, 난 억울하잖아. 잘못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3호 10이 투자자들에게 페이버를 주는 제도가 리픽싱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전환가를 다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통상 30% 정도까지 리픽싱을 해줘요. 떨어질 때. 네. 그래서 7천 원을 전환해서 그러면 나는 야 이거 10이 사는 사람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주가 좀 빠져라. 그렇죠. 일단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 게 최고 좋죠. 네.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되면 오천 원 먹는 거지만 만 원에서 칠천 원 리픽싱 된 다음에 만 오천 원 되면 팔천 원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러면 야, 그 3호10이 가진 사람만 유리한 거 아니야? 일반 그렇죠. 투자자들은 매물 폭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갈 때도 리픽싱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한 거. 더 큰 거는 뭐냐면 저게 이제 대주주들이 일종의 지분을 싸게 늘리는 왜냐하면 리픽싱은 대주주도 되는 거거든. 네.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약에 100억을 발행하면 발행할 때 30억은 내가 콜옵션 행사할 수 있어. 돈 안 드리고 좋은 조건에서 콜옵션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런 제도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3호10이 발행이 안 돼요. 거의 되기가 힘들어요. 그전까지는 이제 그 전까지 조건이랑 너무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모십이 발행하는 저 사는 사람의 매력이 없어지고 또 발행하는 데서는 리드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모십이 발행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다. 매우 축소되죠. 그럼 이제 일종의 유상증자 그 효과가 있는 십이 전환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산 사람도 포함해야 아니 예전 그 10이 그때 소급 때는 아니 소급 때는 이제부터 사는 사람 이제부터 발행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덧붙인다면은 여태까지는 10이 발행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 10이 발행 회사들이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그런 주식들이 못 오른 경향이 많이 많았는데 조금 달라졌다 이제 인식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어제 하락은 했는데요. 코스닥이 1062포인트가 52주 신고가이면서 2000년도 이후의 고점입니다. 22년 만의 고점이에요. 어제가? 아니요. 1062포인트가 1062포인트 어제 하락을 했지만 근데 이제 거의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면은 상당히 코스닥의 새로운 어떤 환경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2000년도에 인터넷 시대였고 2010년도에는 인터넷 기반의 이제 산업의 시대였는데 이번에 2020년대에 들어서 구경계와 식경제 그리고 온택트와 컨택트의 연결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신사업이 발생하면서 코스닥에 새로운 기회가 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삼성그룹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삼성이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와 반도체 동맹을 맺으면서 파운드리 50조 투자한다는 이 얘기는 어저께 다 돌았고요. 저는 이보다도 M&A 부분하고 아마존과 신사업 논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신사업 논의라고 한다는데 이게 어떤 신사업이 나올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애플이 뭐 애플카 하면은 관련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신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테마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뉴스는 꼭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보시겠고요. 미국 연준 의장이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너드 부의장이 선임됐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강도가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주춤하면서 좀 살짝 떨고 있는 부분은 테이퍼링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약간 지금 무게감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대형주 현대차가 오르면서 좀 이제 반등을 하는 타이밍에 왔는데 미국은 반대로 또 이런 상황이 돼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갈 때 우리도 같이 가고 안 도와줘 미국. 네, 미국이 빠질 때 우리도 같이 빠지면 좋겠는데 안 도와줘. 이게 엇갈리게 가니까 우리 지금 갈 때가 됐는데 분위기가 좀 이제 살아났는데 미국이 이런 우려와 함께 조금 아니, 작년에는 좀, 네. 미국이 많이 빠질 때 우리가 휴일이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예, 예. 아, 다행이라고 막. 그러고 예. 나서 네. 우리 휴일 끝나고 미국이 반등할 때 예. 우리 같이 올랐어요. 예. 올해는 예. 치사하게 뭐가 안 맞더라. 예. 그만큼 주식이 어떻게 들으시면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약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데 제가 그 힘이 조금 약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주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이 뉴스는 제가 전해드릴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해석을 해드려 볼게요.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말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을까 했는데 금융위에서 9일 심의 착수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셀트리온이요? 네, 3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분식회계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이런 뉴스가 있길래 그냥 전해드리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한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든 결론이 좋은 쪽으로 나서 결론이 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뉴스를 오늘 아침에 봐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 뭐 과거 뉴스 본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뉴스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게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여기 뉴스가 있다면 이게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었던 게 새로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과거로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매듭을 짓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조사하는 걸 착수한다고요 지금? 아, 이 내용 3년 전쯤에 그 민주당의 그 2018년 말이죠. 이하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게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그 회계 조사의 일환으로서 감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심의를 착수한 거죠. 감리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나온 뉴스가 아니고 그 절차상 이제 그렇습니다. 그 심의를 하게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내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되게 예민하고 이것도 민감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든 간에 이쪽에 관련된 제약바이오나 이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의미 정도만 너무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분식회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네. 과거에 이런 게 있었는데 금감원이 그래서 그 주장의 그 근거가 주장을 한 게 뭐냐면 그 이하경 의원이라는 분이 주장을 한 게 매출 자체가 허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감독원에서도 그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허위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매출 허위 문제에 대한 거는 일단 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아시죠? 3년 전 일인데 이제 지금 어떤 절차상 이제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주 24일 날 골프 테마 ETF가 출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여기 붐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요즘 늦은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용품, 이렇게 봅니다. 뭐 의류 이런 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편입되는 ETF가 지금 출시된다고 합니다. 조금 늦었어. 한 6개월 전에 나왔으면 진짜 좋았는데 제가 볼 땐 좀 늦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골프? 네. 아, 우리나라 골프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골프 너무 비싸. 아, 비싸다고? 아니, 그건 무슨 아, 옛날에는 뭐 저 옛날도 아니야. 코로나 전에는 뭐 9만 원에 조식 포함 이런 게 많았거든. 똑같은 골프장인데 27만 원씩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 네, 맞습니다. 아, 아무리 수요 공급이지만 그거는 내가 볼 땐 정부에서도 행정지도 좀 아, 나 이렇게 골프장 출입금 당할라 이거. 행정지도. 아, 그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해. 이거 아. 목욕비라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목욕도 안 하는데. 진짜. 하여튼 그 골프 테마 ETF에 골프장 뭐 스크린 골프. 아, 물 들어왔을 때 뭐 한다고 그 그러면 안 되지. 골프장은 언제 돈 벌어요? 응? 언제 돈 벌어? 골프장. 아, 정상적인 서비스 개선을 하면서 아, 하는 거죠. 서비스 개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잘. 골프장, 스크린 골프 등등이 편입된 골프 테마 ETF. 근데 그 회사들이 상장사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서 보니까 네. 종목들을 보니까 몇 종만 안 되죠. 그냥 뭐 카카오 그냥 연관을 그냥 막 갖다 붙였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골프존. 베뉴진가 뭐 있잖아요. 뭐 아니요. 딱 그렇게 골프장과 연관된 기업들이 아니고요. 그냥 걸쳐 있는 것들, 뭐 옷 골프 용품을 만들거나 옷을 만드는 코어롱 인더, 뭐 이마트 이런 것들이 편입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지금 오늘 화요일이긴 한데 제가 어제 방송을 못 나와서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요, 24일 날 미국이 PCE가 발표되고 FNC 의사로 발표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긴축의 속도와 강도 이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25일 날 마지막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통위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환율과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은 월말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 상황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미국은 뭐 긴축 스탠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볼 때 글로벌 시황에서는 미국의 연준 의장 유임 후에 긴축 정책 강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네.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의 변화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금통위와 IT의 추세 전환 이런 부분들의 외국인들과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 보면은 지금 3000포인트 전후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30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30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면 연말과 연초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심리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050포인트가 중요하다. 코스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메타버스나 콘텐츠 테마 대 IT와 자동차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기존 테마주에 있던 메타버스와 콘텐츠 테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매물을 맞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 종목이 차별화가 이제 될 거예요.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네. 맨 처음에 그리고 매물 맞을 때는 같이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이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이 테마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이 발생이 돼요. 요걸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요 테마에서는요. 아, 다 같이 한번 쭉 그 테마에서 올라왔다가 네. 다섯 놈이 올라왔다가 그 중에 한번 쭉 같이 떨어졌다가 네. 그리고 다시 반등한 한두 애가 있고 나머지들은 소외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소위 옥석 가리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같이 올라갈 때는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메타버스 콘텐츠 테마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IT와 자동차 쪽으로 옮겨가면서 어제 코스닥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네. IT와 자동차 쪽에도 특히 IT 쪽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들이 시가총액이 오르면서 코스닥을 떠받치는지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20년 고점이 1062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순환 마무리하면서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즉 메타버스나 콘텐츠가 요즘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들이 빠지면서 어제 코스닥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떠받치면서 다시 올려가는 네. 새로운 IT가 발생되는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의점은 뭐 여전히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 변동성 확대가 계속 미국 시장도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세 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잠깐 뭐 댓글 이거 읽으면서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우리 굉장히 민감하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 와서 그냥 한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식회계를 지금 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일단락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후속 작업이 어떤 걸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박병창 부장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박병창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댓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혹시 오해하거나. 아니, 제가 다 해명해드렸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은. 보도가 한겨레 단독으로 나와 있어서 아마 박병창 부장님이 셀트리온이라는 게 시가총액이 큰 거니까 언급을 한 거고 그 새로 무슨 이게 뭐 분식에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3년 전에 그 국정감사 때 이학영 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그 관계 기관에서 쭉 한 거를 이제 절차를 밟는다라는 그런 보도예요. 네. 너무 민감하게 뭐 댓글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돌려놔야 되겠다. 아니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반대로 뭐 팔아야 되지 않겠냐 고민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 뉴스를 보시고. 아 과도하게 뭐 이렇게 빨리 이 분식회의 큰일 났네 매도 막 이렇게 하실 걱정이 돼서 그거 걱정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냥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반등하고 있으니까 또 반도체 자동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여러분께 쭉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는 반도체 섹터의 반등 그리고 자동차 섹터의 반등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상당 부분 우려가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리고 신규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지금 메타버스가 붐을 이루고 있는데 메타버스의 이면에는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그 하드웨어에는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바라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당장 그냥 반도체에 지금 뭐 메모리 가격이 뭐 가격 우려가 둔화됐다.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서 그 추세를 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고 늘 물어보시는데요. 반도체 ETF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ETF가 있습니다. 음흠. 거기 종목들을 보시면 그 안에서 웬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TF를 보면서 ETF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ETF 안에 편입된 종목들을 잘 보시면 더 괜찮은 결과를 또 가져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박병창 부장님이 우리 투자자를 생각하는 그 노심초사를 여러분 이해 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